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비상사태를 종식했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맨해튼에다가 이 코로나 사태 동안 그 최전선에서 애쓰신 필수직 종사자분들 있죠. 뭐 응급 의료팀이라든가 의료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기념 탑 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쫙 발표를 해가지고 뭐 의미를 뒀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디다가 하느냐. 그 왜 배터리팍 그 거기를 배터리팍 3가 있어요. 배터리팍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이 다 배터리팍 3로 들어가거든요. 맨하튼 남 약간 서쪽이죠. 근데 그 안에 락커펠러 팍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세운다 하고 발표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그래가지고 그날 공사를 시작하는 날 불도저가 들어왔어요. 그 주민들이 다 나왔잖아요. 애들 데리고 피켓 들고 반대한다고. 그리고 그 이제 공사를 하려고 뭐 이렇게 잔디가 망가질까봐 잔디 위에다가 뭐 이렇게 판을 이렇게 쫙 깔고서는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불도저가 이제 아마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겠죠. 그런 걸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다 텐트 치고. 예. 그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누워 있고 거기 들어가고 애들 나와서 애들 막 피켓 들고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뭐라고 돼 있었지? 그게 뭐 뉴욕시의 녹지대를 구하자, 아이들은 자연이 필요하다 막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역 이기주의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쿠오모 주지사가 쿠오모 주지사뿐만 아니죠. 미국은 어디서 어떤 타운이건 간에 무엇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안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도 않았대요. 주민 공청회도 안 하고 주민들은 아예 몰랐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더 화가 난 거죠.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거를 무조건 밀어붙인다. 근데 이제 쿠오모 주지사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한 그 락커펠러 팍에서 한 2% 정도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추진을 좋은 의미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나 전혀 의견 수렴 없이 한다라는 거 하나. 주민들이 이제 화가 난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이제 맨하탄이 녹지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센트럴팍 주변은 뭐 많겠지만 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거나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그 배터리팍과 시작해서 그쪽 그 이제 이 락커펠러 센터 녹지대 부분에서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그나마 좀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지역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멀쩡하게 있는 잔디들을 파헤치고 나무를 뽑아서 뭔가를 만들어 콘크리트 바닥을 만든다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하니까 결국은 쿠오모가 물러섰어요. 옮기겠다. 다른 지역으로. 네.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한 기념탑이니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을 또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을 처음부터 좀 뭔가 차근차근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뭐 콘크리트가 안 되니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라 뭐 서로 조율을 좀 했었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나. 주민들이 막 청원까지 했어요. 그 체인지.org라는 거기에 네네네. 가서 청원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결국 쿠오모 주지사가 한 걸음 이제 물러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게 이름이 Circle of Heroes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에
탑을 만들고 네. 그 주변으로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그 단풍나무 붉은색 그런데 이 붉은색 단풍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19그루를 총 심을 건데 이게 총 그 팬데믹 동안 필수 직종이 19개래요. 그래서 그 19개의 필수 직종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붉은색 단풍을 19그루를 주변에 동그랗게 심고 이 가운데는 탑을 만들고 그 탑 중앙에는 불꽃 모양의 뭔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청사진이 딱 공개가 돼서 다들 뭐 그럴만하지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모하기 위한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게 당연하지라고 했는데 때아닌 그러네. 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요게 좀 무산이 되고 아마도 아직 어느 장소로 옮길지는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새로운 장소로 옮길 계획인 것 같습니다.